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랙그룹 미디어의 블랙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동구에 있는 블랙원 스튜디오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에어리얼 후프라는 운동이 있는데 방송에서 송지효 씨가 에어리얼 후프 타는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조금 많이 알게 됐고, 아직까지는 이제 매니아틱한 분들만 알고 있고, 이렇게 국내에 활성화되어 있는 운동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반대로 에어리얼 후프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많이 없기는 해요. 뭐 인터넷에서도 자료가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에어리얼 후프 이제 설치하는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저 혼자 하진 않고 오늘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 이 에어리얼 후프 설치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갈까요? 제가 에어리얼 후프를 엑스폴에서 샀는데,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볼트 오고 이렇게 이마나 이 링 오고 왔는데, 이렇게 끈 보면은 굉장히 색깔이 구리고 되게 별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결정적으로 되게 성의 없이 와요 이게. 자, 오늘 특별 게스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옷가이버라고 하고요. 셀프 인테리어라든지 인테리어 쪽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다가 내 집 원룸을 뭐 수리하고 싶다, 아니면 사무실을 내고 싶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처음에 되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막 드릴로 막 구멍도 뚫어야 되더라고. 먼지 많이 먹어요. 야, 이렇게 천장을 또 뚫어야 하는 대규모 공사. 드릴까지 사용해서. 자, 대망의 마무리 단계. 어때요? 해보니까 설치.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 다 방송에 나가요? 내 방송 안 돼. 아,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어때? 재밌어? 힘들어. 있어 보이는데 막상 다니까? 일요일날 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마무리 좀 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되게 불친절해요. 진짜 이거 리얼이야. 설명서도 없고 그냥 봉, 줄, 저거에 볼트 4개 제 끝이었어요. 어떻게 달라는 말도 없고, 그냥 뭐 안전수칙도 없고, 정말 그냥 제품만 띡 와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아마 멘붕 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 영상을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은 곧 그 성지 영상이 됩니다. 맞나? 성지 영상? 따라하면 안 돼요. 사람 써서 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천장에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왜냐면 제가 튼튼하게 아까 타기도 타봤고 해봤는데 뭐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튼튼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켜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고, 여기 사실 때 만약에 전동드릴이 집에 있다면은 그걸로는 절대 힘이 약해서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10mm짜리 콘크리트 길이 달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유튜버 옷가이버가 달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에어리얼 후프 설치를 마쳤고요. 고마워요. 세금 계산서 하고.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에어리얼 후프를 하시거나 에어리얼 후프 프로필을 필요하신 분은 그 강동구에 있는 블랙원 스튜디오로 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재밌어? 안 된 척 없어. 밀어줄까? 아니. 무서워.